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어르신, 예. 혹시 자녀 문제를 선물 오신 거 아니에요? 예. 그렇죠? 예. 근데 이 자녀들이 4, 5년 전부터 이별수가 들었어요. 이별수가. 그렇기 때문에 혹시 딸이에요, 아들이에요? 딸요. 딸요. 이별수가 들었기 때문에 어르신 경우 같은 경우에 너가 알아서 해라.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. 왜냐면 지금 따님께서는 이미 4년 전부터 이 정신 상태가 많이 약해졌고 이 성격이 너무 많이 변했을 거예요.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시집을 가서 남자 그늘 속에 살아야 되는데 따님께서 남자 그늘 속에 살지를 못하고 있어요. 그리고 또그 남편께서 우리 따님을 와이프로 안 보고 있어요. 또 여자를 보지도 않아요. 그냥 사는 것뿐이지 남남보다 못한 사이라고 보면 돼요. 둘이서. 또 사이가 뭐 돈을 벌어서 마누라한테 준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. 그냥 네가 벌어서 네가 쓰고 내가 벌어서 내가 쓰자. 딱그 주의예요. 그러면 딸께서 따님께서 이 사이를 어떻게 남편으로 믿고 살겠어요. 그렇죠? 이랬을 때는 딸이 내가 봤을 때는 갈 곳이 없게 보여요. 갈 곳이 없게 보였을 때는 그냥 아버지 예를 들어서 엄마 나 엄마 집 가서 들어가서 살게. 만약에 그런다 치면은 이렇게 힘들다면 차라리 와라. 이렇게 해주는 게 자꾸 앞으로 오지 마세요. 자꾸 오지 마시라 보인다고요. 자, 저기 부모로서 따뜻하게 딸을 위로하는 거예요. 그냥 너는 이혼하려면 하되 너는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마라. 그러면 그 아이한테 부모로서 정말 상처를 너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해요. 저는. 왜? 어르신은 지금 옛날 고시식한 생각만 갖고 계실지를 몰라나. 아까 그랬잖아, 제가. 딸 같은 입장에서는 이미 남편한테 여자 대접 못 받는 게 여자로서 얼마나 비굴하겠어요. 남그 사이는 지쓸건다 써요. 물론 능력도 없어요. 사이가. 없어. 예. 집구석에 다 그래. 능력도 없어요. 능력도 없으면서 지쓸 것조차 안 쓰면은 딸이 덜 약올릴 거예요. 그렇지. 근데 지는 쓸 것이 없으면서 불구하고 지가 쓸걸다 쓴다는 거예요. 그러면서 야금야금 돈이 지가 구워서라도 지 돈은 써요. 사이가. 이해는 안 된대. 예? 이해는 돈안 준대. 그러니까요. 지가 구워서라도 저기 지는 쓴다고요. 근데 딸한테는 돈을 안 준다고. 10원 한 푼도. 그러면 어떤 여자가 돈 10원, 돈이 문제가 아니라 부부로 사는 것처럼 살고지도 않고 살지도 않고 그냥 뭔너 살아라. 그리고 사이가 이 정신 상태가 이상해요. 되게 말이 없어요. 사이 봤어요? 예, 봤죠? 말이 없어요. 그래서 도무지 무슨 생각을 하고 그래요. 있는지조차 알 수가 없어요, 예. 딸이.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그 사람하고 한 1년 살면 저는 죽어야 돼요. 저 같이 성격 급한 사람은. 어? 그런데 여기서 어르신이, 너 이혼하되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라. 그러면 딸을 두번 죽이는 거란 말을 하는 거예요. 그냥, 이럴 때는 아버지로서, 그냥, 그래, 네가 이혼하고 우리 집으로 들어와라. 아니, 내 아빠도 생각했는데, 식구가 절대 안 되지. 그러니까, 식구가 안 된다 하더라도, 와이프, 저 사모님께서 안 된다 치더라도, 아버님이 이것이라도, 그냥 딸 오라 그래야지. 지금 딸이 정신병자 딱 되기 일보 직전이 있어요. 이거 뭐 부모가 이래요? 어? 친딸 맞아요? 내말 틀린 거 아니잖아요. 내가 집에 받을 생각 있는데 식구가 안 봐준다니 또 맨날 싸움 빚게 아니고 식구하고 그래서 나도 와이프가, 솔직히 그말 이렇게 말할게요. 사모님 노망난 거예요. 자기 딸이 그렇게 힘들다는데, 자기 딸이 그거 우는데, 좀 져주면 안 될까? 안 그래요? 식구가 거기 있어요. 뭐 진짜 아줌마라도 그 보살 댕긴 데 있어요. 그걸 믿어요. 여보세요, 어르신. 우리 무당이요. 예를 들어서 엄마하고, 딸이 좀 궁합이 안 맞네요. 해도, 할지라도 내 새끼는 내가 감싸는 거예요. 예? 어디서 그런 말을 듣고 해서 내 새끼가 저렇게 힘들다는데, 우리 같은 사람 설상, 사모님하고 따로 안 맞으니까, 이런 상황에서도 안 데리고 와요? 그렇지, 나는 봐도 생각이, 철이 안 되는데, 말도 못하게 하는데, 그게 어떻게. 말 같은 소리 좀 그만하세요. 어르신은 짜증날라 그래요. 그, 나도 멋있게 올 생각이었죠. 그, 말도 못하게 하고, 그, 밑에 가면 또, 매일 싸움이 이러다가 딸 났다니까. 잃어요. 이러다가 딸 잃는다고요. 예? 지금 딸이 귀하지. 지금 보살이 할 말이 귀해요? 보살이 지금, 뭘 하는지, 그건 모르지, 나는 몰라. 보살이 그랬다며요. 이혼 여자하고 같이 생김이 잘 못하는가 봐요.
처음에 집에다 쌀뜨물가 이제 떠놓고 이런 그 내가 못 하겠거든요. 물 떠놓고 이러기도. 참 나이 드시고 가지각색을 하시네요. 그렇죠? 저도 보살이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. 천륜을 갖다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천륜을 갖다 그렇게 끊어놓지는 않아요. 어떻게 근데, 자기 근데. 당신 딸이 그렇게 괴롭고 힘들다는데 당신 딸이 이렇게 매일 울음 속에서 사는데 당신 딸이 매일 지옥 속에서 사는데 네. 보살이 안 맞다고 해서 집에 안 드는 사모님이 정상입니까? 글쎄 그건 모르겠어요. 그런데 그게 한 가지 있어요. 얘가 또 약점 잡힌 게 있어요. 약점을 잡고 안 잡히고 떠나서 부모라면 100번 잘못해도 내 자식인 거예요. 어르신 통할부당한테 말하세요. 저 그거 안 통해요. 예? 그 아이가 어르신 집 도둑질을 하고 가고 빚을 엄청 지었다 치자 그래서 어르신 자식이에요. 이 자식이 돈 안 주는 시점이 그거부터 그때부터 안 주는 거예요. 약점 잡히고부터 일국이나 하고 뭐 이제 그지라 그때부터 돈을 안 주는 거예요. 부모는 부모고요. 자식은 자식인 거예요. 그렇죠? 나도 그런 걸 기분나쁘게 생각하거든요. 그렇죠? 약점 잡힌 거는. 약점 잡혔다 치더라도 부모가 자식 간에 약점이 어디 있어요? 아니 그게 그렇지만 아! 저 보기 싫어요! 가세요! 그리고 아니 부모 자식하고 전부 약점 잡혔다고 그 지금 자식이 사이하고 사니 못 사니 하는 상황에 집에 못 들어가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? 안 그래요? 내 말 틀렸습니까? 네, 알았습니다.